안녕하세요, 문치입니다. 자, 오늘은 이 코스트코에서 산 양 사태를 한번 훈연해 보겠습니다. 이게 또 뭐 양은 호불호 있는 분들도 많지만은 진짜 맛있게 만들면 정말 맛있거든요. 또 미식가들이 좋아하죠. 그러면은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맛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양쉔크, 정강이, 뭐 사태 이런 부분인데 그냥 잘못 구우면은 구이로 먹으면 정말 질기거나 퍽퍽하거나 좀 위험 요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풀드포크처럼 훈연하면은 정말 부드럽게 부서지는 그런 걸 좀 기대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손질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거의 다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방이나 좀 안 좋게 보이는 덜렁거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만 제거해주면은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위에 겉지방을 조금만 제거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럽을 뿌릴 건데요, 소금, 후추, 설탕 순으로 1:1:0.5 비율로 섞은 거예요. 럽은 뿌려줍니다. 자, 이러면은 완성. 이걸 그대로 훈연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뭐 풀트포크나 브리스킷 다 똑같이 73도까지 그냥 구워주고, 그 다음 73도부터 93, 94도까지 또 호일에 한번 싸줄게요. 짠. 양 다리는 130도 이 정도에서 일단 구워보겠습니다. 제가 몇 시간 걸리는지는 굽고 나서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워낙 다를 것 같아서 편치 않아. A few moments later. 자, 지금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온도가 도달했기 때문에 빼보겠습니다. 와, 이거 그냥 진짜 이대로 뜯어 먹어도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호일에 싸가지고 93, 94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90도가 넘어서 빼가지고 살짝 더 말려줄 거예요. 그냥 호일에 싼 상태로 그냥 바로 먹어도 되지만은 약간 삶은 것처럼 비주얼이 조금 떨어질 테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살짝만 말려주겠습니다. 우후! 야, 냄새 죽인다. 아, 후추향이랑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워. 아, 이거 보이시나 이거? 자, 여기에 후추만 조금 더 뿌려가지고 훈연을 더 입혀줄게요. 이렇게 넣고 한 10분 정도만 말려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육즙으로 주를 만들어 가지고 또 소스처럼 활용을 해 볼게요. 자, 가시죠. 자, 한 10분, 15분 정도가 지났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와, 와, 미쳤다. 와, 진짜 장난 없죠? 미쳤다, 이거.
대박입니다. 뭐 상태로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m a liar, I'm a boozer, I'm a bastard and abuser. And I'm wondering how much slower can I go. I've been beaten, I've been bloody, I've been broken and betrayed. And I'm wondering how much slower can I go. Found her with another man. I was thrown into confusion. 인디안 스타일의 커리를 구운 밥에다가 그 다음에 이 양쉔크에서 나온 그런 육즙으로 만든 줄을 살짝 뿌려줬어요. 그 다음에 고수랑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떼는 것보다 원래 한번 딱 뜯어야 되잖아요. 한번 딱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훈연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전형적인 이 스모크링에다가 탱글탱글한 육질. 와 이게 사태살이 중간중간에 근육 같은 게 힘이 딱 있잖아요. 그게 잘 녹아가지고 쫀득쫀득하면서 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이거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와 딱 뼈 빡 이렇게 뜯어가지고 원래 솔직히 이거 커리에다가 난에 딱 싸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와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밥에다 먹고 싶어서 밥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기똥찹니다. 네? 어? 커리랑 한번 먹어볼게요. 곧 있으면은 문추의 육공방에 브리스킷 커리 라이스를 판매합니다. 그때 커리 사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탱글한 육질, 탱글한 육질의 고수랑 아 인디안 커리. 아 그래 한번 보겠습니다. 와 오랜만에 하이톤 나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양도 머튼 말고 램은 정말 잘 조리하면은 그렇게 호불호 정말 심한 정도까지는 육향이 없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훈연향과 이런 후추향을 잘 먹어서 그렇게 딱히 심할 정도의 뭔가 육향이 잘 안 느껴져요 지금. 그리고 좀 맛있는 커리랑 같이 먹으니까 기똥찹니다 이거. 와 또 우리 편집자님이 와서 촬영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편집자님 또 맛표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드세요. 하나 딱 퍼서 줄게요. 또 탱글탱글한 사태살에 딱 우리 커리 먹어보고 얼마나 맛있는지 양심껏 얘기해주세요. 자 크게 한 입. 오! 램을 양배추로 잘 못 먹는데 네.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안 나가지고 그렇죠. 후추 때문에 살짝 매콤하기도 하면서 네. 거의 잡내가 나지도 않고 정말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와 군침 돈다. 오 이 끝에 껍질 살 와 육기 기똥 찹니다. 스모커에 들어가지고 너무 쩝쩝하면 쩝쩝충이라고 욕먹어요 요즘에. 껍질 부분이 왜 이렇게 달지? 되게 달짝지근하게 진짜 맛있어요. 여기에 러베 살짝 써 그것 때문에 더 맛있어. 보시면은 이 훈연한 친구들은 딱 봐도 이렇게 스모크링 붉은 기가 있잖아요. 요게 정말 잘 살려졌는지에 따라서 바베큐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와.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또 고수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또 이게 기가 막히거든요. 응? 스모크 향이랑 이 커리에 살짝 산미가 너무 상큼하게 맞춰져가지고. 맞아요. 이게 산미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커리가 살짝 산미가 있거든요. 산미랑 또 이렇게 조금 바베큐가 살짝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산미랑 느끼함이랑 이게 밸런스가 잘 잡히는 것 같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또 그런 컨텐츠를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uch better than this.